떠들지 마. 탈출해 왔어. 역시. 한국을 빠져나가야겠어. 비상용 여권과 옷을 좀 가지러 왔어. 알았어요. 내 딸아이는 누가 기르고 있지? 분명히는 몰라도 이모 되는 사람이 기른다는 말을 들었어요. 애미 없는 자식인데 미라마저 그렇게 무관심했을 줄은. 미안해, 바이란. 난 대만에서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어. 알만해. 정말이야. 언짢게 생각하지 마. 교환, 홍콩 부탁하겠어요. 홍콩 구룡 사이드 210.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그만두세요. 취소하겠어요. 김포로 갑시다. 네. 장술이 대단하군요. 당신은 탈출한 것으로 자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이 그렇게 엉성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홍콩 밀가루 장사가 또 한국에다 손을 뻗치고 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치안이 탄탄해서 호락호락하지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330과 인터폴, 즉 국제경찰은 홍콩 어디인가 숨겨져 있는 밀가루 공장을 찾아내어 일망타진하기로 결정을 했어. 꼼짝 마시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당신들의 감시를 받으며 앞주인으로 서라란 말이오? 감시가? 그러면은 10중 8구 나는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소? 이런 트릭을 꾸민 우리가 그만한 계산을 못했을까요? 당신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연극이 탈로 납니다. 그렇게 해주는 대가는? 아편은 한 가정을 망칩니다. 나아가서 나라를 병들게 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맹이나 가석방, 따님과 함께 오손도손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자, 기념으로 드리죠. 가져주십시오. 사장은? 언제 나왔지? 교도소에서? 송 사장은? 오랜만에 만났어. 어떻게 지내느냐는 말은 없고 퉁 사장만. 미안하다. 우리 사이에 그런 절차 같은 거 소용없잖아. 하긴 그래. 오늘 밤 아파트로 와. 기다릴게. 좋지. 퉁 사장 어디 있지? 할 얘기가 있어. 알잖아, 제분 공장. 아주 턱이란 말이지. 무슨 일이냐? 아, 네. 저 고장난 부분을 조사 중입니다. 사장님, 서울에서 국제 전화입니다. 누구? 미라냐? 그렇습니다. 긴급 용건이라고. 알았다. 여보세요? 저예요. 바이란이 탈출했어요. 뭐? 뭐라? 바이란이? 왜 이제 연락을 하지? 아파트 교환선에 경찰이 도청하는데도 말인가요? 간신히 빠져나와 다른 곳에서 연락하는 거예요. 알았다. 저 사장님, 강혁이란 놈 홍콩으로 오겠죠? 비행장에 잠복할까요? 우선 놈이 갈만한 곳은 샅샅이 뒤져봐라. 벌써 이 홍콩에 왔을 거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역시 미라의 전화가 사실이었군. 그동안 큰 고생을 했다며? 오히려 그 편이 다행이었죠. 그만치 보상금이 두둑할 테니까. 보상금? 무슨 일을 했다고 보상금을 달라는 거지? 모든 것을 나 혼자 뒤집어 쓰고 자그마치 10년형을 받았어.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 그만한 의리는 상식이니까. 덕분에 내 아내는 병들어 죽고 하나뿐인 딸아이는 이모의 손에 자라고 있어. 이 기막힌 보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얼마냐? 홍콩 화폐로 30만 달러. 거절한다면은? 인터폴에 고발하는 거죠. 고발을 해. 이봐, 난 이미 아편과 손끄는 지 오래다. 나라마다 수사진들이 하도 설쳐서 말이야.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평범한 제본 공장의 경영주, 털어봐야 구린 게 없어. 좋습니다. 어쨌든 이해하십시오. 고발은 해놓고 볼 테니까. 이봐, 그렇게 함부로 나불거려 놓고 무사하게 이 방을 나갈 것 같나? 이거라면은 제게도 각오는 돼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해라. 타협이냐? 아니면 결렬이냐? 좋다. 시간을 더. 그만한 거액을 만들려면은 기다려주지. 열흘 후다. 연락은 뚱잉 호텔 5009호실. 부탁합니다. 웬일이죠? 기다리라는 전가를 보내놓고. 아, 바이런이 돌아온 거 메리도 알고 있겠지. 알다마다요. 좀 있으면 이리로 올 거예요. 잘 됐구만. 무슨 일을 하란 말이로군요. 메리를 내 바의 마담으로 둘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놈이 오면은 새벽까지만 잡아두라는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우리 아이가 하나 그놈의 방으로 간다. 전기 스위치를 절단해 놓고 난방용 가스 파이프를 뚫어 온 방 안에 가스가 가득히 차게 하고, 놈이 들어와서 불을 켜면은 그렇게 되면은 귀찮은 혹은 없어지는 거다. 여하간 새벽까지만 잡아두겠어요. 좋아, 좋아. 여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메리는 아직도 당신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좋아, 가지.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고마워. 나다. 저예요. 메리예요. 그 사람 사장님 소원대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하지만 난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난 그 사람 사랑하려고 했는데.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라니. 누구? 바이란 말이냐? 네. 정말 별일이에요. 이봐. 그따위 잔꾀의 목숨을 뺏길 날은 아니야. 아니. 그렇다면 정말 살았군. 살지 않고. 죽은 건 바로 네놈의 부하다. 하마터면은 네놈의 재물이 될 뻔했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당했어. 놈은 멀쩡하게 살아있어.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글쎄. 역시 바이란이로군요. 성당에 가서 기도라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막힌 여자구만. 어디까지가 연극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이지? 어이, 그래서 사람들이 절 들어 백치미가 있어서 좋다고 그래요. 사장에게 전해라. 한 번 장난칠 때마다 5만 달러씩 단가가 높아진다고. 너희들이 날뛰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 방콕에다 전화 신청해라. 예. 경사장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마충을 홍콩으로 보내라고. 네. 그래? 언제 온대? 곧 올 겁니다, 누님. 그놈 실력이 보통이 아닌가 봐요. 수도치기라든가 단검 솜씨하며 손만은 누구도 못 따르는가 봐요. 대군 뉘신데 이런 전 댁을 도와주려는 사람이요. 내 말을 믿으시오. 도대체 나를 도와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차차 알게 될 거요. 여하간 살인 정보업자인 마충이가 내일 이 바닥에 나타날 거요. 당신을 죽이려고 말이요. 그럼. 싱가포르 마충이? 방콕에서 도착한 마충입니다. 틀림없군. 멀리서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 상대는 전신 밀가루 장수 바이란이라죠? 그렇다. 놈을 꼭 없애다오. 마충이 그대의 주먹은 천하제일이라고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 놈의 거처는? 비추맨션 503호. 메리라는 바 마담집에 묵고 있지. 좋소. 약속대로 처치한 다음 홍콩벌 10만 달러는 틀림없죠? 여부가 있나? 그중 계약금조로 3만 불은 이미 방콕의 경사장에게 송금했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걸 놈에게 매겨. 응? 그 사람은 속일 수 없어요. 그 눈빛이 너무 예리해서. 며칠 밤을 같이 지내더니 그놈에게 정이 들었군. 돈 많은 이 퉁사민보다도 더 좋다 이거로구만. 시간을 좀 주세요. 좋아. 하지만 메리는 어디까지나 우리하고 같은 통속이야. 알았어요. 그럼 가겠어요. 예비조사가 끝났습니다. 얘기 좀 할까요? 알았어. 도전장 바이란, 스포츠맨답게 정정당당히 만나 사생결투를 벌이자. 내일 새벽 6시 해안 모래사장에서 만나자. 마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가야지. 먹히느냐 먹느냐 결판을 내는 거다. 걱정 마.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시체를 확인하러 갔어. 자, 앉아. 아니, 틀은 더 못합니다. 계산이 끝나면 즉시 비행기로 돌아갈까 합니다. 네. 저, 사장님, 바이란이. 왜 그렇게 놀라시오? 옛날부터 불사조와 같은 나를 퉁 사장이 더 잘 알 텐데. 네가 정말 강력이냐? 정확히 재서 약속 일자가 열흘 남았다. 잊지 말도록. 마치기. 농담들 하지 마시오. 이 마충의 손날이 그렇게 약해지진 않았소. 저 현장엔 변방울 없습니다. 시체는 그냥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된 게? 결국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얘기구만. 농담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셈이? 사장님 곁에 머물죠. 놈을 처치할 때까지. 뭘 하는 거냐 너희들은? 거리를 뒤져서 놈이 숨은 것을 찾아야 해. 예. 찾으면은 내게 맡겨 빚을 갚아야겠어. 이대로 물러설 순 없으니까. 재밌는 생각을 하나 보죠. 네. 퉁 사장이 도끼라도 나타난 줄 아는 모양이죠. 그래. 몸은 이제 움직일 만하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왕 사장님이 아니었... 그 왕 사장이란 자는 누구지? 네, 동남아의 거물급 마약 사범인데 지금은 퉁 사장의 세력에 밀려난 놈입니다. 그런 자가 무엇 때문에 강약을 포섭했지? 쓸만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퉁 사장이 거래할 때 강역을 이용, 그 물건을 가로채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최경희가 촬영한 필름입니다. 그때 내가 전화를 조금만 늦게 해줬더라도 바이라는 살기가 힘들었어. 누구 일인데요? 기왕의 목숨을 건 일이 아닌가요? 그래, 그래. 내 바이란과 결혼이 성사되도록 중매하지. 어우, 정말? 가로채려는 목적이 돈 때문인가? 아닙니다. 퉁 사장의 신용을 엉망으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못 먹는 감 쑤셔나보자는 겁니다. 차라리 거래 현장을 덮치는 게 어떨까? 그럴 경우 송사례들이 자진해서 죄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퉁 사장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적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마약범들의 질이 다른 범죄자와 다르다는 게 그건가? 그렇지만 우리 욕심대로 왕 사장과 퉁 사장 간의 싸움이 크게 벌어진다면 목적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 과연... 왕 사장... 여보세요? 아니 메리... 내일 밤 우리 바에서 싱가포르의 도매업자와 접선합니다. 양이 좀 큰가 봐요. 알았어. 수고하라고. 네가 또 수고를 해줘야겠다. 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친구야. 하지만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먹거든. 말하는 상대방의 입술을 보고서 그 내용을 알아내는 거죠. 강형도 변장을 좀 하고 같이 가보실까요? 네, 갑시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자, 술 가져와. 네. 그래. 새벽 3시. 나냐도 앞. 2마일 해상. 알았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틀림없을까요? 컴퓨터같이 정확하지. 자, 빨리 가자. 거기다 놔. 어서. 들었나? 또 당했다는 거? 어떻게 된 게야, 마추이?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데도 책임이 있나요? 어쨌든 이것으로 나의 신용은 엉망이 됐. 누군 놈과 내통을 하고 있는가? 이 안에 누구다? 이 안에 약속한 날짜에서 닷새 남았다. 이번은 두 번째 보복. 어서 마충을 돌려보내라. 굉장히 양양한 기분인데 나도 한번 놀라게 해줄까? 따라이 말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따라이 말이야. 그래. 우리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지금 여기 와 있다. 뭐? 응? 아빠 보고 싶댔지? 자, 아빠야. 영희야, 영희야. 아빠 어딨어? 영희야. 나 아빠한테 가고 싶어. 아빠. 아빠 갈게. 조금만 기다려. 널 꼭 데리러 가마. 빨리 와. 무서워. 바이란,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야. 피차 살아야 하니까. 아빠. 미라, 만나자. 지금 당장 좀 만나자. 그럼 이리로 와주겠어? 농담하자는 게 아니야. 메리에서 만나자. 30분쯤 걸리겠지. 좋아요. 그러죠. 기회는 왔다, 마충이. 그 재빠른 칼솜씨로 끝장을 내자. 초정밀 기술이 펼치는 고감도 영상 세계 금성 비디오 테이프. 새로운 영상 세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온 가족이 즐기는 영상과 원음의 이중 감동. 첨단 기술이 낳은 초정밀 영상 매체 금성 비디오 테이프. 근데 통 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 한국 경찰에 매수됐다고요. 정말해요. 이건 분명하게 말해줘야겠어요. 당신의 영희가 무사하길 바란다면요. 통 사장 말대로 사실이. 이유는? 교환 조건. 어떤 것? 난 통 사장과 시비를 벌여 밀가루 공장의 위장을 파헤쳐 노출시키고. 대가로 가석방이나 형 집행정지. 그래, 당신 백장은. 난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 30만 달러만 받으면 어디든 사라질 생각이었으니까. 영희는 어떻게 하고요? 미라에게 부탁을 해서 빼들려고 했었지. 근데 그 미라가 오히려. 내가 저 옆자리로 앉는 순간 넌 전동 스위치를 뽑아라. 염려마십시오. 그 순간 칼을 날려 놈을 해치우겠다. 예, 알았습니다. 본장마. 이렇게 남아있지. 아무래도 여기 집이니까. 내 말 알겠어? 좋아요. 30만 달러를 내죠. 그러면 이 일에서 손을 끊는 걸 조건으로. 만일 지키지 않는다면 통 사장보다 미라가 살아남지 못한다. 당신 성미를 아니까 허튼 짓은 안 해. 좋다. 돈은? 내일 밤 10시 반 홍콩 사이드 공원의 시계탑 밑에서 기다려주세요. 그 시간 맞춰 내가 차를 갖고 나가겠어요. 좋다. 역시 그 강형이란 친구 엉뚱한 데가 있군. 애당초부터 기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놈들끼리 실갱이가 벌어지도록 해보자는데 목적이 있었죠. 그야 그렇지. 인터폴 쪽은 어떻대? 비상사태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위장 침투 같은 걸 했겠군.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강력인 도망할 생각이라.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망가도록 벌여둘 텐가? 도망갈 생각이 없어지도록 유도를 해야죠. 방금 지시를 보냈으니까 지금쯤 일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공원식의 담 밑에 말인가? 네. 미안합니다. 아가씨와의 약속을 새치게 해서. 대단하시군요. 이 홍콩까지. 당신은 모르셨나요? 어젯밤 바에서 마춤이 당신을 노린 것. 그래요? 지금도 미라의 세단을 탔더라면 아마 지금쯤 당신은 시체가 됐을 거예요. 아니, 미라가? 문제는 영인데요. 당신은 미라를 족쳐서 구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퉁사장도 다 됐군요. 그 정도의 보안 조처가 안 된다면 이제 장사 그만두시오. 얘들아! 예. 누구냐? 나를 배신한 놈. 누구의 소행이냐? 응? 이것은 풍사장 당신이 쓸데없는 청부업자를 끌어들인 보복의 하나다. 그렇지. 내 놈이 바이란 만나자. 만나서 타협하자. 약속된 날짜가 다 됐어. 돈이나 어김없이 다 준비해라. 마취를 찾아! 네, 알겠습니다. 자, 건배. 제까짓게 아무리 날 쳐도 나한테는 어림없지. 이것으로 통사장의 신용은 금이 갔어요. 그 금이 3번, 5번 반복하면 축대는 무너지기 마련. 그래? 이젠 든든해요. 바이란이 일선을 맡아줘서. 도대체 메리의 목적은 뭐야? 돈이겠지. 그렇지. 그리고 당신? 왕 사장은 복수가 우선이고 동시에 조직과 세력도. 그럼 우리 한 번으로 결판을 내죠. 결판? 퉁 사장의 밀가루 공장을 찾아내자는 거죠. 메리만 적극성을 띈다면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우리 삼촌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뒷조사를 해봤지만 비슷한 실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헤로인은 나오거든. 아는 건 퉁 사장뿐 신복도 누구도 몰라. 어떻게 생각하나 너희들은? 우리 정보가 기막히도록 바이란에게 새어나가는 것. 배신자는 없습니다. 네. 사장님의 지령이 떨어진 이후 그 누구도 따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상해. 그 바이란,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탈옥 같은 게 어려울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놈은 해치웠거든. 인터폴의 앞잡이일까요? 매수가 됐는지도 모르지. 그럴까요? 야간 내일쯤 거래가 있다. 과연 배신자가 누군지 신경을 쓰도록. 예. 어머, 사장님. 사장님, 그 사람 죽었나요? 죽다니, 누구? 이 메리가 사랑하고 싶은 남자. 아니, 아직은. 그 사람 냉정해요. 전화라도 한 번쯤 있을 법한데. 그놈에게 딸아이가 있다고 했지, 한국에. 그래서 돈이 필요하대요. 좋은 아빠, 다정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그래. 사장님! 놈은 오지 않는다. 아니에요. 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한국 경찰이 개입했어. 그렇게 불같은 성질을 가진 놈인데도 이렇게 우리 주위만 맴돌지 않겠어? 그렇다면... 하지만 나한테서 아무리 쑤셔봐야 나올 건 없어. 망할 놈의 자식이 하필이면 경찰의 앞잡이가 돼서 오다니. 마충이는 어디 갔지? 글쎄요. 방콕의 경사장에게 확인을 해봐라.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네. 그래. 경사장이 뭐래? 왼쪽 귀 밑에 칼자국이 있다는군요. 그래? 네. 아무래도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가짜였구나. 어쩌죠, 그렇다면? 기가 막히는군. 인터폴. 오늘 밤에 모든 준비를 완료해. 탈출하게요? 그래, 미라. 노크 없이 웬일이에요? 내일 밤 구석자리를 부탁한다. 또 큼직한 걸 한 건 해야겠어. 알았어요. 누구의 명령이시라고? 그럼 부탁해. 그래요. 11시쯤인가. 번번이 털리면서도 배짱은 좋구만. 멋지게 해줘요. 아니. 좋은 녀석이야. 그냥 가지, 세우지 말고. 사장님, 난 협박을 받았어요. 그 때문에 왕 사장한테. 알아, 알지. 근데 말이야, 이건 순전히 왕 사장의 짓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경찰이 개입된 걸까? 경찰이 개입된 기미는 없어요. 그럼 공연히 신경을 쓴 걸까? 네. 그럴 거예요, 사장님. 이번 기회에 아주 한미천 잡읍시다. 한미천이 아니라 어린애 때문이겠지. 어쨌든 좋습니다. 만일 공장만 찾아낸다면 그게 전부 금덩어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려면 크게 하자는 겁니다. 꼭 그래야겠나? 싫다면은 나 혼자 하겠습니다. 왕 사장은 손을 끊어도 좋습니다. 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거래가 있기 직전이면 꼭 드라이브를 한다. 그것도 선수 운전을 하며. 그런데요? 중간에 누굴 태운 일도 없고 어딜 들르지도 않으며 그저 드라이브만 즐길 뿐이지. 그런데 그 헤로인이 꼬박꼬박 밀가루 창고에 채워진단 말이야. 왕 사장은 실패했지만 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소원이라면. 그러나 역시 시간 낭비야. 본부 나와라. 본부 나와라. 여기는 고슴도치. 여기. 미라. 네. 미라는 먼저 가서 우리 배를 이 산나무로 끌고 오도록. 네. 야, 빨리 갖고 나와. 예. 같은 놈아, 내가 도망간들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하늘 끝이냐, 바닷속이냐? 이 늙은 여우야, 어느새 경찰의 앞잡이가 되니? 네가 생각하는 세상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다른 것. 그 듣기 싫은 고말른 소리는 집어치우고 어서 항복하라. 이 요사스러운 여우놈, 악을 찢어놓기 전에 어서 길을 비켜라! 얘들아! 예. 저 미친 곰이 발광하는구나! 어서 잡아라! 예. Yeah. 어서 그 악마의 털을 벗어라! 으씨! 이번에야말로 정말 죽여주겠다! 어디다 뒀니? 말해! 배신자, 배신자! 안 돼! 보시오, 저기 형이가 와 있어.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곧 인터폴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유우방 간의 경찰력 협조는 곧 평화의 밑거름이죠. 그렇습니다. 저 친구 가석방은 확실할까요? 글쎄, 내가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불법 운반은 사지도 보지도